부동산 시장은 얼어붙었지만 역대 최대 재건축 규모인 둔촌주공 청약에는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. 맞은편 집 주방이 훤히 들여다보이는 구조라서 주방 뷰라는 비아냥이 나오기도 하는데요. 견본주택에는 많은 방문객이 몰렸습니다. 안건우 기자입니다. 말 많고 탈 많았던 둔촌주공 재건축 단지가 5일부터 분양에 나섭니다. 단군 이래 최대 재건축으로 일반 분양만 4,800가구에 달합니다. 어제 문을 연 견본주택은 말 그대로 인산이네. 결국 사전 예약으로 인원을 제한했는데 이번 주말까지 예정된 방문객만 13,600명이 넘습니다. 분양가는 3.3제곱미터당 3,800만 원이 넘지만 앞집과 눈을 마주치며 설거지하는 부엌창 같은 고급과 거리가 먼 설계는 논란이었습니다. 여기 반대편에 제가 서 있는데요. 여기요. 네, 사생활 침해 논란이 나올 만큼 훤히 들여다보이진 않는 것 같습니다. 하지만 통풍이나 좁은 공간에 휘몰아치는 빌딩 풍소리 우려는 여전합니다. 또 가장 관심이 큰 84제곱미터는 분양가가 12억 원이 넘어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. 현금 부자가 아니라면 엄두도 못 내는 상황. 방문객들은 일단 청약부터 하고 당첨되면 그때부터 고민하겠다고 말합니다. 좀 계획 같은 거는 세우셨어요? 아, 없습니다. 회사 되면 뭐 어떻게 뭐 숨은 자산을 찾아봐야지. 아파트는 팔리지 않고 집값은 더 떨어질 거란 우려마저 나오지만 둔촌 주공만 이상 기후를 보이고 있는 겁니다. 둔촌 주공의 청약 결과에 따라 분양 시기 등을 조절할 수 있어 흥행 여부가 분양 시장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. 반등이냐 더 깊은 침체냐 부동산 시장이 갈림길에 섰습니다. 채널A 뉴스 안건우입니다.